오늘은 제가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 유족분들하고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질병청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 경증이 45만, 중증이 2만, 또 사망자가 2,500명. 근데 실질적으로 훨씬 많은 수치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신 피해 유가족분들하고 함께 자리를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저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진실규명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구매 계약서 공개, 질병청 심의 회의록 공개, 백신 로트별 이상 반응 모니터링 및 폐기 여부 공개, 화이자 내부 문서에 공개된 1290여 가지 인과성 인정,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 현행 인과성 기준 폐기, 감염병 예방법 전면 재검토 및 입증 책임 전환, 위 6가지 항목에 대해 조속히 이행을 촉구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및 질병청 관계자들에게 저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 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실규명을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9월 FDA가 공개한 화이자사가 제출한 코로나 백신 이상 반응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개월간 보고된 화이자 백신 부작용 건수는 약 4만 2천 건에 달하고 이 중 약 2만 5천 건은 의학적으로 확인된 부작용이었습니다. FDA는 이미 2021년 2월 달에 화이자 백신으로 1,223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법원 판결로 일부 공개된 화이자의 비밀 문건에서는 약 1,290여 가지의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의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에서는 단 몇 가지만 부작용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스 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의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12월 8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해외 제약사들이 광범위한 면책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국제적으로 거의 공통된 현상이라며 다른 백신이나 우리 의약품에 비춰볼 때 제약사 측의 요구가 비교 안 되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으며 우리 정부가 부작용 면책권 요구를 수용했는지에 대해 불공정 약관이나 계약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록 불공정 계약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만 이것을 기피한다거나 거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을 이해해달라면서 사실상 면책 조항의 존재와 우리 정부가 동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백신 제조사와의 계약에서 부작용과 관련된 실증적 데이터를 확인하고도 광범위한 면책에 대해서 동의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백신을 구매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확인 없이 면책 조항에 동의했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살인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와 제약사 간의 코로나 백신 구매 계약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로트 번호별 이상 반응 모니터링 결과를 백신 제조사와 공유하였는지 이상 반응이 있는 로트 번호의 백신을 폐기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진실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질병청은 중대한 이상 반응 및 특별 관심 이상 반응에 대해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지침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2만에 달하는 중증, 2,500여 명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접종 중단 또는 문제의 백신을 폐기한 사례는 없습니다. 질병청은 청소년 접종을 강행하면서도 이상 반응 대응 지침에 청소년 이상 반응과 관련한 지침은 없었고 청소년에게 접종 후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전국교육청의 정보 공개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청으로부터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이상 반응 모니터링 자료를 전달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고3 학생의 사망 및 중증 부작용 여러 건이 신고되었으나 당시 교육부는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자료를 은폐하였고 고1, 2학년 학생들에게 접종을 강행하여 너무도 소중한 아이들을 심각한 부작용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독감 백신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질병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백신 종류, 로트 번호, 이상 반응, 현재 상태 등 자세한 모니터링 결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독감 백신은 상세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반응에 따라 접종 중지, 백신 폐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당시 정은경 질병청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의 약 89%인 4,400만 명이 2차 접종한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약사와의 광범위한 면책 동의를 비롯해 로트 번호별 이상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조차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백신 로트별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백신을 몰래 폐기하였다면 질병청은 스스로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청은 피해 보상을 신청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인과성 없음이라는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위해 이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질병청장은 인과성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 모니터링 결과를 백신 제조사와 공유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에서 질병청의 답변은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비공개라는 놀라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보건복지부, 질병청은 국민을 상대로 한 백신 제조사의 임상시험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청은 백신 로트 번호별 이상 반응 모니터링 결과 및 이상 반응에 따른 폐기 여부 및 모니터링 결과를 제조사와 공유했는지를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겠다고 검증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천 가지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백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들여와 한 번만 맞아도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고 국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에 변이를 거듭해 지금은 4차, 5차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을 거쳐 영유아에게까지 코로나 백신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기는커녕 오히려 여러 단계의 변이를 통해 더욱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정부를 믿고 따랐던 무고한 국민들은 수십만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수천 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한민국 정부의 엉터리 방역 정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멀쩡한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의학자, 면역학자들은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접종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시킨다고 접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진실규명의사회는 올해 초 코로나 백신에서 이물질을 발견했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전 연령 백신 접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질병청의 이상 반응 대응 지침에도 문제시 식약처에 재검정을 요구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 중단은 고사하고 영유아에게까지 접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의학자들이 백신 성분에 대한 검정조차 거부하면서까지 부작용 덩어리 백신을 강요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저희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 및 유가족들은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긴급 승인 코로나 백신 구매 계약서 공개하라. 둘째, 질병청은
백신 로트별 이상 반응 수집 여부 및 수집 및 폐기 여부, 제조사와 공유 여부를 공개하라. 셋째, 코로나 백신의 구매 과정, 코로나 백신 검증 과정, 백신 정책 수립 과정, 부작용 검증 과정 등과 관련하여 국정조사 및 특검을 실시하라. 넷째, 세 번째 항목과 관련하여 모든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청문회를 실시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위 네 가지 항목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공호준 학생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공호준 학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구에 있는 학생입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로서 백신 접종 후에 수면 중 사망했습니다. 성명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살인 집단이나 마찬가지 국정조사 실시하라. 교육부의 학생 백신 접종 강제와 부작용 은폐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 전국의 학부모는 교육부에 대해 불신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로 인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생존 수영 수업을 받고 있으며 이는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한 명의 아이라도 보호하겠다며 교육부가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생을 보호하는 의무를 철저히 저버렸으며 전국의 학부모를 우롱하고 기만하고 속여왔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알면서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철저히 숨겨왔으며 이는 살인 집단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집권 2021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수능을 보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육부는 수능 일정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백신 접종을 강제 시행하였습니다. 접종 안내장에 확인된 백신의 부작용만이라도 고지해달라는 수많은 학부모님들의 요청을 철저히 외면한 채 백신이 안전하다는 내용만이 기재된 안내장을 배부하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동의서를 나눠주면서 교사와 함께 체육관에서 강단에서 단체 접종을 강행한 것입니다. 단체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수천 건이 일어났음에도 자체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며 질병청에서 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21일 교육부가 각 17개 교육감에게 보낸 공문을 학생 학부모 인권보호연대는 확보했으며 이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공문에는 접종 후 학생 건강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종 후 학생 건강 상태에 대한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 내용을 부침 양식에 작성하여 교육부 담당자 이메일로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양식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공문에 나오는 담당자의 이메일은 학생건강정책과 건동주 주무관과 교수학습평가과 정유성 연구사의 이메일 주소입니다. 제가 직접 건동주 주무관과 정유석 연구사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건동주 주무관은 본인이 이메일로 받아놓고선 그 자료는 없다 하고 정유석 연구사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자료를 받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보 공개를 통해서 저희 단체는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모든 자료를 이렇게 정보 공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인천시 교육청, 세종시 교육청, 교육청은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생 백신 접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문재인 정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7개 시도 교육감을 수시로 불러서 회의를 지속하였습니다. 회의를 통하여 학생 부작용을 학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지시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합니다. 17개 교육감에게는 저희가 학생 부작용의 심각함을 알려달라, 보호해달라, 내용 증명까지 보냈지만 교육감 어느 하나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첫 번째 사망자 김준호 학생, 그리고 장지영 학생,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이선주 학생의 아버님도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공호중 학생은 그렇게 이태원 사고에 의해서는 교육부가 검은 리본을 전국에 다 달라고 했지만 이 학생은 국학고사 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단체가 파악한 학생의 사망 숫자는 16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가슴 종양 후에 악성 림프종으로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박정은 학생은 지금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에. 그리고 인천의 여고생은 간호학과를 꿈꿨지만 사지마비로 지금 걷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구의 권우진 학생은 의식불명으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평택, 인천, 충북, 광주, 대구, 부산, 창원 고3 학생 결과만 해도 수천 건에 이릅니다. 그리고 질병청에서 발표한 자료만 해도 사망이 12명, 의식불명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연구장애 학생들은 763명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유은혜 교육부는 그동안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철저히 숨기고 오로지 질병청 핑계만 대고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교육부의 만행이 이 공문 한 장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가려질 수도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교육부에 대하여 국정조사와 수사를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되며 이는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을 통하여서 학생들의 죽음과 피해에 대하여 전 국민이 얼마나 분노할 수 있는지 저희는 충분히 경험해 왔습니다. 교육부의 학생 부작용 보고자료 은폐가 확인된 이상 이에 대한 국정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극렬한 분노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